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강 삼국시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삼국시대 나갈 건데 역시 똑같이 그 시간 흐름을 최대한 이어가고 이해가 되게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한 번씩 정리를 판설 한번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지금 책이 없이 수업을 하잖아요. 제가 연표 자료만 내드리고 연표 자료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지금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칠판에 판서를 해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칠판에 판서하고 보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도 있을 텐데 책 대신에 지금 판서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드리는 겁니다. 삼국시대는 두세 문제 정도 나와요. 왕대사가 남북국시대까지 합치면 많이 나올 땐 여섯 문제까지 나오고요. 세네 문제, 네다섯 문제까지 나옵니다. 삼국, 남북국 합쳐서 정치 제도까지 합치면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지금 잘 오늘만 잘 건져도 오늘 삼강만 잘 건져도 두세 문제는 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일단 외울 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제부터는 앞에까지는 왕을 얘기 안 하고 주로 국가만 얘기했었다면 이제부터는 왕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왕들 개개인의 역할을 묻기 때문에 외워야 될 왕들이 나오게 되고요. 왕들이 또 동시에 몇 명씩 존재합니다. 삼국이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순서로 문제를 내면 그게 또 얽힌단 말이죠. 그거 헷갈리지 않게 좀 해드릴게요. 이번 수업 들으면서 확실하게 끝낼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 자, 삼국인데 세 나라를 동시에 설명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제가 고구려를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백제 신라를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좀 하나의 흐름을 좀 만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했던 걸 조금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동기 때 처음 생긴 국가는 마을 단위 국가였었어요. 이른바 군장 국가라고 하는 거. 지배층이 등장하는데 아직까지는 왕이 아니라 군장이라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 보면 다 모일 정도, 뭐 그 정도 국가야. 뭐 조금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야에 들어오는 국가입니다. 근데 얘들이 전쟁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연합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큰 국가가 생기는데 큰 국가가 생기면서 이런 국가 용어 말고 조금 더 큰 국가 용어가 생긴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있었죠? 우리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고시촌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신림동하고 노량진이 있잖아요. 몇 개의 고시촌이 묶여갖고 고시국이라는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시스템을 조직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겁니다. 신림국이 있고 노량진국이 있고 뭐 용산국이 있고 대방국이 있고 종로국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전까지는 각개격파였었는데 종로군장, 신림군장, 노량진군장들이 각개격파했었다면 지금은 뭉쳐갖고 하나의 큰 국가, 새로운 국가를 만든 건데 이걸 이름하여 고시국이라는 이제 새로운 국명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군장 중에 한 명을 왕으로 뽑아요. 그래서 군장보다 높은 개념인 왕이라는 게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되게 느슨하게 연합된 연합체예요. 그래갖고 왕이라는 게 생기긴 했지만 군장하고 힘이 다르질 않아요. 그냥 왕은 이 부족만 통치하는 거고 대외적인 면에 있어서만 이 국가를 대표하지 그 외에는 각자 따로 노는 겁니다. 각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왕이 그렇게 크게 진화된 상태는 아니에요. 등장만 했지. 이걸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연맹국가.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장했었던 어제 그 국가들을 부고 옥동삼이라고 하죠. 고조선료까지 갔었다라고 하고요. 얘들이 조금 더 노력해갖고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진화해서 멈추고 도태되고 심지어 옥동자는 아예 연맹 왕국도 못 만들었었어요. 그냥 군장국가 순에서 망합니다. 애들은. 어떤 애들은 진화를 조금 더 해갖고 조금 더 발전된 국가를 만드는데 조금 더 발전된 국가를 중앙집권국가라고 합니다. 이 중앙집권국가의 핵심은 얘가 이제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피라미드식 계서체제로 바뀝니다. 이 권력의 최정점에 왕이 드디어 서게 돼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걸 배우는 게 이번 시간이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등장했느냐라는 걸 배우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뭉쳐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야 이거 전쟁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이것도 사이즈만 커졌지 효율성이 높질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누군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적이 있어요. 근데 적 중에 하나가 얘랑 또 친해. 어떻게 알다 아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막 미온적이야. 저는 별로 생각 없는데 왜 굳이 싸우려고 합니까? 이질하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다섯 개 부족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느려지고요. 효율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있잖아요. 왕이 얘들보다 좀 높은 존재로 얘들을 통솔하는 존재로 올려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가능했었던 게 전쟁을 자주 치르면서 전쟁을 왕이 직접 통솔하면서, 이때는 왕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왕이 전쟁을 직접 통솔하면서 자기 발언권이 점점 높아지면서 왕의 권한이 조금씩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씩 처진 애들을 자기 밑으로 이제 밟아 넣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나타났었던 그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왕이 여기는 선출직이었다면은 여기는 왕을 독점합니다. 이제 지가 계속 지 자식들한테 왕을 넘기게 돼요. 이거를 왕위를 세습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부족장 안에도 여러 가지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계인 아들한테 넘기는 것을 가장 독점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 세습을 이루면은 왕권이 이제 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와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 뭐라냐면은 이 부족들의 정체성이 너무 강하니까요. 이 부족들의 정체성을 지웁니다. 점점 왕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자꾸 요구해요. 어이 누량진, 어이 종로, 대방, 그 니네 이제 그런 말 쓰지 마. 야, 내가 지금부터 이름을 다시 지어줄게. 너는 1동이라고 부르자. 너는 2동이라고 부르고 너는 3동이라고 부르자. 부족이 갖고 있었던 부족의 명칭을 없애버리고 부족장들이 있죠. 부족장들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너희가 직접 중앙으로 와서 내가 하는 정치를 좀 도와주라라고 하면서 중앙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만들 때 몇 개가 뭉쳐서 만들었었던 국가에 이 자율적인 부족장들이 왕의 휘하로 들어오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관료체제가 형성된다라고 해요. 중앙관료체제가. 그리고 이 부족장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중앙으로. 그래서 중앙의 하나의 구역에 불과하게 돼요. 이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지방은 어떻게 된다? 이전에 있었던 지방들은 지방의 명칭을 지워버리고 이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합니다.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이 행정적 성격은 뭘 말하면요. 국가가 만들어준 지명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국가가 행정명으로 다시 붙일 때는 방위를 붙여서 만들어요. 뭐 창작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은가 봐요. 이름을 만드는데 이름 만드는 그 개성이 뛰어나지 않아서 그냥 방위명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뭐 부여 같은 경우는 마가우가 저가 구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출도라는 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전로부, 연노부, 관노부, 순노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우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노량진과 대방, 신림 이런 용어들이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 누구만 남게 되는 거죠? 왕이라는 독보적인 존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걸로 부족해요. 이걸로 부족해서 또 뭘 하냐면요. 아, 이때까지는 이게 느슨한 연합체였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단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사람들을 단합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했었는데 이때까지는 겨우 취한 게 이 정도였었어요. 뭐 그게 뭐였었냐면은 제천행사라는 걸 했었어요. 권력가가 등장하면서 하늘에 대한 제사가 시작됐었거든요. 청동기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도 각자 모시는 하늘이 다 있습니다. 저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제사도 누가 독점을 해야 되죠? 왕이 독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제천 행사라는 걸 만들어갖고 이제부터 하늘에 대한 제사는 5월 5일에 어디서 하자라고 정합니다. 그럼 누구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믿고 있었던 하늘에 대한 신은 지방신으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이게 본격적인 진짜 하늘신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만 행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사권도 이제는 독점을 한 겁니다. 왕이. 근데 이거는 너무 부족한 거야. 이걸로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또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었던 하늘신보다 뭔가 높은 존재, 통일적인 존재를 뭔가 찾았는데 그 찾아갖고 들여온 게 뭐냐면은 불교라는 새로운 신앙체계를 들여오게 돼요. 자, 그래서 불교라는 새로운 신앙체계를 들여오는데 저기다가 살짝 그걸 붙입니다. 왕이 곧 이런 사람이야. 왕이 곧 부처야. 부처라는 사람은 절대자인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비슷한 사람 혹은 그 제자가 바로 나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불교만 믿게 한다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사람들 위에 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사상적 통일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사상을 유입해갖고 기존에 있었던 사상으로 통일시킬 수가 있었는데 여전히 지역신으로 전락하긴 했지만은 하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늘을 넘어서는 뭔가 다른 개념이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들어온 게 불교였었다.
불교도 이런 피라미드식 개서 체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거예요. 율령이라는 걸 만듭니다. 율령. 율령이라는 게 뭔지 혹시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법인데, 그 율이라는 것은 형법을 말하고요, 영이라는 것은 명령을 말해요. 그래서 형법 외에 민사, 행정에 관한 어떤 명령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법령들을 뭉뚱그려 율령이라고 하는데, 율령을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여기까지는 있잖아요. 법 제정자가 모두였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관습적인 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관습 룰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가 유지되면은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통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원적인 관습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를 이론적인 성문법에서 움직이는 사회로 바꾼 게 이게 율령만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왕의 주둥아리 하나가 뭐가 되는 거죠? 이 국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 아주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성문법 체계를 만드는 거. 다원적인 종교 체계에서 이론적인 종교 체계로, 다원적인 관습법 체계에서 이론적인 성문법 체계로 바꾼 것이 이게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이 국가를 연맹 왕국과 비교해서 고대 왕국이라고 합니다. 고대 왕국,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율령을 반포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법 제정자, 독보적인 법 제정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나머지 이 사람들은 이제 법 집행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법 집행자면 뭐가 되는 거죠? 왕의 신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신하가 되는 겁니다. 신하. 그래서 중앙의 신하들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중앙의 신하들로. 그래서 이런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1등 왕, 2등 이제 부족, 옛날 부족장들 신하로 편입되고, 3등 국민들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국민들마저도 하나의 법 체계 내에서, 하나의 사상 체계 내에서 거기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왕이 이것만 이제 컨트롤하면은 이건 이제 내 국가가 진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제 이런 국가들이 누가 누가 있었다고요? 이런 국가들이 부구옥동상 같은 게 있었다 했었잖아요. 근데 뭐 부여도 다섯 개 부족의 연맹치였었고 고구려들이 했었고요. 사만 같은 경우는 78개의 소국이 있었다 했단 말이에요. 사만 같은 경우는. 자, 이 수많은 국가 중에서 몇 놈만, 딱 세 놈만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고구려, 백제, 신라, 딱 세 놈만 고대 국가, 이런 피라미드식 개서 체제를 성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은, 고구려 왕과 신라 왕과 백제 왕은 무슨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부자상속하고 관등책에 만들고 지방을 정체성을 지우는 거, 지방제도를 만들고요, 지방관을 파견해갖고 이제 지방을 직접 지배합니다. 여태까지는 자치였었는데 왕이 자기 신하를 보내서 직접 지배합니다. 그리고 율령과 불교라는 걸 만든 왕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 누구냐라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있었다고 입증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어디 외국 나와서 프랑스나 영국 나와서 우리말 그 몇 세기 때 고대 국가였었어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 분명히 뭐가 있었다, 고도로 집중화된 국가가 탄생했다라는 걸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느 왕이 했냐라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암기할 게 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렸듯이 고구려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볼게요. 거기다가 고구려 어떤 왕이 어떤 업적을 펼칠 때 이제 백제 왕과 신라 왕을 이제 조금씩 얹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이 건국했다라고 하죠. 주몽이 건국하는데, 주몽은 그 부여 왕자였었잖아요. 부여 왕자였었는데 그 도망 나와서 건국했다 했습니다. 압록강 유역으로, 송화강 유역에서 압록강 유역까지 내려와서 건국을 하는데, 압록강 유역에는 조그마한 군장 국가들이 되게 많았었대요. 그 중국 측 기록에 보면은 그 군장 국가들을 나나 노라고 불렀었답니다. 무슨 나 무슨 노라 불렸었어요. 이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르는 어떤 그 발음 기호가 있었을 건데,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어떨 땐 나, 어떨 땐 노로 이렇게 적힌 겁니다. 나나 노 집단이 있었다. 주몽이 압록강 쪽으로 내려왔고 세장가 들었답니다. 세장가 들어왔고 비류하고 온조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원래 부인의 아들이 내려와서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비류하고 온조는 다시 쫓겨 내려가서 이제 백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내려와서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빠의 뜻을 이어갖고 왕권을 한번 강화시켜 나가볼까, 국가를 한번 다시 좀 키워볼까라고 시도하면서 오녀산성이라는 고원 같은, 위에 분지 고원 같은 데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깊은 산속에 만들었던 겁니다.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평야지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분지지대긴 한데요, 조금 개활지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개활지로 나오면서 고구려가 이제는 옆으로 팽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거였었어요.
자,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대하고 바깥으로 이제 팽창할 수 있는 기반이 좀 열렸다. 그리고 유리왕이 있잖아요. 중국 여자랑 결혼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게 아마도 그 고구려 건국할 때 옆에 있었던 나 집단이 있죠.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즉 이 사람들한테 힘을 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여자랑 결혼했었는데 한국 여자도 있었거든. 고구려 여자도. 그 고구려 여자와 중국 여자가 너무 질투하고 싸우고 하다가 이 중국 여자가 있죠. 못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유리왕이 사냥당한 사이에. 그 유리왕은 이 여자를 또 되게 사랑했대요. 그래갖고 도망가는 걸 쫓아가갖고 다시 불러올렸었는데 안 가한다고 해갖고 결국은 혼자 돌아왔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꾀꼬리 한 쌍을 보고 너무 슬퍼갖고 이제 불렀다는 노래가 이제 황조가예요. 황조가 이제 꾀꼬리 말합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 거 하는 거이죠. 아, 이 양반이 부르신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고 이제 그 6대 태조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원래 태조라는 말은 첫 번째 왕을 말하잖아요. 아마도 저때 큰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리왕이 국내성을 천도하고 나서 국내성을 기반으로 팽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데 그 팽창을 제대로 한 사람이 태조왕 때부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가지 업적을 남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대 국가가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태조왕 때부터. 그래서 처음이야. 사실상 처음인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했었던 게 뭐냐면은 나 집단을 있잖아요. 수많은 나 집단을 복속하면서 고구려가 지금 커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 딱 네 놈만 잡아갖고 그 주몽 집단인 게르브와 더불어 네 놈만 잡아서 이 오부가 국가의 중심 체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부 체제로 고구려 국가를 일신을 합니다. 일신을 이제 국가의 어떤 틀을 만듭니다. 자, 영토 팽창도 제법 하는데요. 옥절을 이때 복속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 이후에 생겼다라고 하는 한사군들 있잖아요. 그 한사군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운 겁니다. 겁도 없이 주변으로 팽창하는데 중국하고도 막 싸웠었던 시기였었다. 그러니까 요동군이나 현도군 공격했었다. 이게 중국 요동 지역에 있었던 그 중국 군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요동 지역으로 계속 뻗어나가려고 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태조왕이 굉장히 오래 살았고요. 그리고 업적을 좀 남기는데 태조왕이 후계자를 그 자기 동생한테 넘기거든요. 동생이 또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었는데 동생이 사실상 쿠데타에 가깝게 왕위를 얻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약간의 좀 혼란이 생깁니다. 혼란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고국천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 때 다시 한번 좀 이제 좀 정비를 해요. 체조 정비하고 다시 이제 좀 안정된 상황을 좀 만듭니다. 고국천왕 때 다시 한번 체조 정비한 게 뭐였었냐면은 오부 체제를 만들었는데요. 이 오부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 부족명이 있잖아요. 이걸 못 쓰게 합니다. 이때 못 쓰게 해요. 그래서 부족의 정체성을 지운 겁니다. 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점점 왕이 좀 독보적인 위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부 체제를 만든 게 이때였었고 이때 가면은 행정적 오부, 즉 동부, 서부, 남부, 북부라는 말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즈음이나 이 즈음 언제쯤에 자기 고향에 살던 애들이 고향에 살지 못하고 이제는 요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중앙으로 들어와서 남부, 동부, 서부, 북부 하나의 구역을 차지하고 그냥 하나의 그 서울 내에 집단으로 이제 전락하게 돼요. 자, 잘 기억해 두세요. 부족의 정체성을 지웠다. 이걸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혹은 방위명으로 바꿨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부자 상속제를 만들어 갔고요. 아, 이때는 게르브 고씨가 독점을 합니다. 다섯 개 부가 있었는데 게르브가 독점을 합니다. 이게 주몽이 있었던 부예요. 요것만 나나 노라는 말 안 써요. 연노부. 절노부, 관노부, 순노부 다 노자를 붙이는데 얘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압록강 지역에 원래 있었던 애들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쟤만 다르기 때문에. 그 게르브가 왕위를 독점한 게 이때고 이게 부자상속까지 발전한 게 이때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대 국가의 일단 기틀, 베이스를 닦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부자상속까지 했는데 왕위를 독점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애들을 안으로 불러들이긴 했지만은 여전히 있잖아요. 오부 중에 연노부나 절노부 같은 부가 여전히 힘이 너무 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약간 연립정권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왕비를 계속 배출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게르부가 독점했지만은 얘들도 왕비를 계속 배출하면서
같은 집단 내 결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왕비를 배출하면서 여전히 힘을 너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문제야. 일단 부족의 이름을 지우긴 했지만은 아직도 현실적으로 힘이 좀 많아. 조금마저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구국천왕이 도전한 게 뭐냐면은 연노부와 전노부 사람이 아닌 아주 촌사람을 등용을 합니다. 그게 을파소라는 사람이에요. 을파소. 그래서 여태까지는 부족장 회의의 대빵을 대가라 불렀었거든요. 뭐뭐 가짜가 붙어야 되거든. 부여나 고구려는 뭐뭐 가짜 붙은 사람들이 귀족이란 뜻인데요. 그 뭐뭐 가짜 붙은 사람들을 원로라고 돼요. 원로. 대로라고도 합니다. 대원로. 큰 원로. 근데 전혀 다른 명칭이 나타나요. 을파소라는 사람을 국상으로 임명합니다. 국상. 뭐 국민 쌍놈 그런 거 아니에요. 국가의 재상이라는 건데 야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가, 대로 이런 것들은 걔들 스스로 존엄한 어떤 귀족적인 개념을 갖는다면은 이건 왕의 신료로서의 개념을 갖는 느낌이란 말이지. 그래서 약간 명칭도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같은 개념이 이전에는 대대로, 대로 이런 말로 불렸다면은 국상으로 이런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신료로서 이제는 국무총리 역할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유력 가문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미한 가문의 사람을 등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삥 뜯는 방법 중에 제일 쉽고 대표적인 게 대출이거든요. 대출해주고 못 갚으면은 걔들 노비로 만드는 거였었거든요. 땅 뺏고 그거를 못하게 이거를 근절시키려고 국가가 직접 대출 제도를 만드는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입니다. 국가 대출 제도를 어려운 말로 환곡이라고 해요. 환곡. 혹은 춘대추나부의 빈민구제제도라고도 합니다. 봄에 주로 곡식이 없거든요. 봄에 빌려주고 야 가을에 갚어. 먹고 가을에 농사되거든 갚어. 이걸 국가가 처음 시행한 게 을파소가 했던 겁니다. 고국천왕 때. 그래서 우리나라 환곡제도에 시원이 이때 등장했다. 이것도 다 뭐다?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려 했었던 정책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래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태조왕과 고국천왕이 뭔가 시작한 사람인데 그중에 고국천왕 뭐 했냐면은 고국천왕이 꼬진 오부를 만든 거예요. 꼬진 오부. 오부를 되게 이제 꼬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꼬진 오부 만들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부는 점점 꼬져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국천왕이 와이프가 우씨가 있었는데 그 우씨가 왕비가 우씨였었습니다. 우씨가 역시 연나부 출신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는 그쪽에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연나부의 힘이 빠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왕비 쪽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고국천왕이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거든요.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죽을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비가 바깥으로 궁궐 바깥으로 나와서 왕의 동생들을 찾아다녔답니다. 그중에 고국천왕 바로 밑에 동생이 발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발기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냈대요. 지금 왕이 병중에 있는데 그것도 왕비가 아녀자가 바깥으로 다니면서 야밤에게 뭐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바로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아 너는 아니구나. 그 발기를 떠나갔고 다시 다른 동생을 찾아가는데 고국천왕의 그 다음 동생을 찾아가는데요. 연우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 눈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발기한테는 왕이 죽었다는 말을 안 했는데 아 왕이 그 병중에 있다 죽었습니다. 그 연우한테는 왕이 죽었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아 나랑 같이 하겠냐?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씨 왕비가 다음 왕을 만들어요. 이게 고구려에 있었던 형사치수제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고요. 형사치수제의 전통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 왕비 우씨 집안이 연나부 집안이 왕을 아직도 이렇게 컨택할 정도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사람이 산상왕이라는 사람인데 알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산상왕은 왕비한테 휘둘려갖고 뭔가 잘 못하는 거야. 게다가 왕비가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애를 못 낳잖아. 근데 애를 낳아야지 다음 왕을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왕비 눈치 때문에 후궁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왕비가 겁이 나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엄청 많았었나 봐요. 고민이 엄청 많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수를 썼답니다. 그 국가 제사를 드리는데 국가 제사를 드리면은 돼지를 통째로 잡거든요.
그 국가 제사에 쓸 돼지라고 하는 걸 잡았는데 이 돼지를 슬쩍 놓친 척을 했대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이제 그 놓친 돼지를 잡아오라고 시켰답니다. 잡아오라고 시킨 다음에 그 돼지가 도망간 지역을 찾아가고 어떤 여인을 거기서 만났다라는 이 수를 써요. 그 신하들한테 이제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왕이 궁금해서 직접 그 여인을 찾아갔답니다. 주통촌이라는 작은 촌락인데요. 이것도 역시 연나부나 전라부 그쪽은 아닙니다. 그쪽이 아닌 그냥 작은 촌락입니다. 그쪽까지 가갖고 후녀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 여인을 만나갖고 그 여인하고 그 섬싱을 해갖고 낳은 아들이 동촌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보여주는 설화냐면은 우시 왕비 가문을 벗어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설화예요, 저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동촌왕인데 동촌왕은 그래서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출생의 그 한계가 좀 있어요. 출생 신분이 되게 낮다라는 거지. 게다가 왕비가 살아 있어요, 아직까지. 살아 있으면서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고 동촌왕을 그렇게 험담하고 왕인데 그렇게 나쁜 소리하고 계속 이제 핍박을 하는 겁니다. 동천왕은 저걸 어떻게 대했냐면은 핍박하는 왕비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고 그 효를 다해서 대했답니다. 그래서 동천왕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었대요. 이 사람은 출생 신분의 컴플렉스를 오히려 정성스럽고 바람직한 자세로 극복을 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싫은 소리나 큰 소리를 치지 않았답니다. 자기 그 계모한테 우시한테. 출생 신분의 컴플렉스를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오히려 그 컴플렉스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도로서 사람을 대한 사람이었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동천왕 때는 그렇게 왕이 됐는데 중국 정세가 되게 요동을 쳤었어요. 3세기로 들어가면은 중국이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제 삼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비, 조조, 손권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고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위초고 삼국시대가 개막이 되게 됩니다. 한나라라는 통일국가가 있다가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가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근데 위나라는 이 셋 중에는 얘가 제일 셉니다. 조조가 세운 나라가. 위나라는 지금 이걸 통일하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가려고 하니까는 얘가 불안한 거예요. 얘가. 이쪽 후방이. 근데 또 게다가 고구려도 센데 고구려하고 위나라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가 있었어요. 그걸 공손씨라고 합니다. 공손씨 집안이 요동에서 사실상 독자적인 정치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있었을 때는 둘이 협조를 한 거예요. 협조하고 얘를 이제 없앴는데 얘가 없어지고 나니까 둘이 국경을 접하게 되니까는 둘이 이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고구려는 요동으로 진출하는 게 얘들의 계속 꿈이고요. 위나라는 얘가 없어야지만 밑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게 중국 삼국시대 3세기 때 있었던 일이었다고 3세기 때 그게 우리나라 동천왕 때였었습니다. 이때 고구려가 1차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요동에 공손씨를 두고 위나라와 협조를 했었습니다. 초반에 친성관계를 유지했었어요. 자, 그래서 위나라가 공손씨를 칠 때 고구려가 군대 약 1000명 정도를 보내갖고 도와줬었습니다. 도와줬는데 모종의 협약을 했었던 것 같은데 위나라가 입을 싹 닦아요.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고구려한테. 그러자 고구려가 화가 났는지 서안평이라는 지역을 선제 공격합니다. 이게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공손씨 중간에 완충지대가 사라지자 갈등관계를 가게 됩니다. 그러고 서안평을 선제 공격하는데 서안평이 지금 압록강 하구의 안동이라는 도시예요. 중국 안동이라는 도시. 여기를 차지해야지만 요동으로 갈 수 있거든. 길목입니다. 여기를 공격했다는 것은 요동으로 나아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결국은 위나라가 공격을 해오는데 사실 동천왕이 전쟁을 잘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둘이 크게 한번 붙었었습니다. 위나라, 오나라. 그러니까 둘이 전쟁하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겠지 하고 했던 건데 생각보다 위나라가 좀 더 빵빵했었어요. 그래서 얘하고 전쟁하고 있었지만은 일단 그 두고 고구려도 상당한 병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요. 관 들고 쫓아옵니다. 관구검이 쳐들어온다. 자, 이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사실 초반에는 동천왕이 이겼었습니다. 정말 크게 이겼었어요. 이기다 보니까 이제 그 자만심이 생겼나 봐요. 급하게 얘들을 쫓아가다가 고구려 기병이 쫓아가다가 그 위나라 장수들이 보병이었었는데 보병이 방진을 펼쳤답니다. 보병이 기병을 대할 때
한 사람 1대1로 싸우면 지니까 이게 진법을 펼쳐갖고 싸우거든요. 근데 중국이 전쟁이 많았었으니까 이런 전투 기술이 좀 일찍 발달했었나 봐요. 그 기병을 대하는 방진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해갖고 거의 몰살되듯이 죽습니다. 그리고 동천왕이 겨우 자신하고 일부 기병만 빼갖고 도망을 가요. 멀리 도망갑니다. 옥저 지역까지 도망가는 수도를 빼앗기고요. 이 동천왕 군대를 물리쳤었던 군대가 수도까지 직접 들어와갖고 수도까지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옥저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돼요. 치욕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이때 충신 두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 왕이 정말 리더십은 좋았었나 봐요. 왕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저때 그때 왕이 도망을 가는데 이 추격해오는 군대를 대신 막겠다라고 하면서 밀우라고 하는 충신이 결사대를 조직해갖고 쫓아오는 군대랑 가갖고 적은 군대로 싸워갖고 시간을 좀 늦춰줍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도망가게 하고요. 그리고 계속 쫓아오는데 이놈 새끼들이 그 유유라는 사람이 유유 딱 그겁니다. 유유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한테 건의를 합니다. 아, 왕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다라는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작전을 피게 되냐면요, 쫓아오던 위나라 군대한테 거짓으로 항복한다는 얘기를 하러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왕이 보내서 왔다. 풍성한 먹을 거와 선물 들고 왔으니 들여 보내달라 해갖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왕이 보낸 선물이다라면서 선물을 바치는 척하면서 선물 밑에다가 칼을 나눴다가 요 쫓아오는 장수한테 주는 척하면서 칼을 빼갖고 걔를 죽여버립니다. 장수가 죽자 오합 지졸이 된 군대가 그냥 일시에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행히 동천왕이 다시 수도로 돌아올 수 있게 됐었어요. 이 두 충신의 위기로 겨우 위기를 넘겼었습니다. 수도까지 함락됐었지만은 지금까지 보시면은 1세기부터 3세기 때까지는 사실상 고구려와 중국 간의 갈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삼국시대가 아닙니다. 백제하고 신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백제가 눈에 띄는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뭐라냐면은 고구려가 위나라의 침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있죠. 지금 한반도에는 여기에 고구려가 있고요. 여기에 낙랑군, 그리고 3세기 때 대방군을 또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한반도에 황해도의 대방군과 평안도, 지금 평양 지역에 낙랑군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 둘이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고이왕이 이 둘을 공격했다는 기사가 나와요. 사실 공격의 주체가 명확하게 누구랑은 안 나와 있는데 대충 고이왕으로 봅니다. 그래서 백제도 기지개를 피는 시기가 이때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왕이 고이왕입니다. 일단 고구려에게 조금 더 풀어가 볼게요. 그렇게 위기를 겪고 나서 그 아들들이 쭉 등장하는데 아들들은 전후 복구에 여념이 없어요. 전쟁의 피해를 입고 난 상태를 복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자, 근데 동천왕의 증손자쯤 되는 애가 등장하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시기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남을 믿지 못하고 그랬답니다. 그런 친구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폭정을 행하게 돼요. 폭정을. 봉상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질투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의심해갖고 주변의 왕족들도 많이 죽이는 거.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요. 심지어는 지 친동생도 죽입니다. 봉상왕의 친동생이 돌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돌고가 미천왕의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빠까지 죽이니까 미천왕이 자기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결국은 궁궐을 도성을 벗어나갖고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떠돌이 생활하면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도 하고요. 행상 같은 것도 합니다. 소금장수 같은 것도.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다가 신하들이 얘가 폭정을 너무 심하게 일으키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왕을 폐위시키고 이 떠돌고 있었던 미천왕을 찾아갖고 불러들여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미천왕입니다. 떠돌이 생활하던 을불이, 원래 이름이 을불이었습니다. 왕이 됩니다. 요 반정을 일으킨 그 국상이 누구냐면은 창조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창조리. 창조리의 반정으로 봉상왕이 폐위되고 미천왕이 왕이 되는데 이 미천왕 시기부터는 이제 4세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미천왕 때 다시 고구려가 한번 복구가 됩니다. 뭔 일이 있었는가 보도록 합시다. 미천왕 시기 때는 중국 정세가 또 크게 변합니다. 중국 정세는 3세기 때, 4세기 때 크게 변합니다. 3세기는 삼국시대, 4세기는 죽을 사자. 중국이 죽을 판이야. 너무 힘들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결국 삼국을 통일한 건 조조도 아니고 유비도 아니고 손권도 아니었었어요. 누구였었냐면은 뜬금없이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 사람이 통일하고 난 뒤에 이름을 또 진이라고 씁니다. 요걸 뒤에 등장하는 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요걸 서진이라고 합니다. 서진. 그 삼국을 통일한 서진이 있었는데요. 서진이 이제 잘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진 말기에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왕을 칭하면서 다시 난을 지켜요. 서로 지들이 패권을 잡겠다고 싸우다 보니까는 무력이 필요했었는데 이 팔왕이라는 사람들이 8명의 왕들이 북방민족이었었던 북방민족들 뭐 오랑캐라 불렸었던 북방민족들의 군대를 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북방에 있었던 그 북방민족들이 중국 땅으로 들어가게 되네. 중국 땅으로 들어가면서 걔들도 갑자기 권력이 확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 땅 북부 지역에 오랑캐로 불리던 5개의 오랑캐들이 국가를 16개나 만드는 되게 혼잡한 시기가 전개가 되게 되어졌대. 이거를 이른바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들은 양쯔강 이남의 남쪽에서만 겨우 버티고 있는 거고 중국 북부 지역은 지금 난장판입니다. 개난장판이에요 지금. 그걸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자, 5호 16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팔왕의 난으로 몰락하고요. 서진은. 그리고 북방민족 중에 힘이 제일 셌던 게 흉노하고 선비족이었습니다. 선비족. 아, 만주에 있었던 부족 중에 국가를 뭐 제일 먼저 만든 족속이 선비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한민족 말고는 선비족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만주에는. 얘들이 본격적으로 국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게 죽을 사자 4세기 5호 16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의 오랑캐 종족이 16개나 되는 국가를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거를 5호 16국 시대라고도 합니다. 4세기부터 5세기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혼란해진 틈을 타갖고 미천왕이 미쳤어요. 막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요동을 하는 길목이 있다 그랬었죠? 서안평을 결국 점령을 합니다. 점령 성공해요. 자, 그리고 계속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었던 골칫거리였었던 누구를 없애냐면요.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던 한사군을 드디어 쫓아냅니다. 한사군이 여기 있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서안평은 여기입니다. 여기만 뚫고 나면은 이 길목이 열리는 거에 요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동을 차지하고 얘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는 다시 중국 땅으로 나아가게 돼요. 자, 이게 미친왕의 업적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기가 이제 광활한 빈터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발전된 도시 지역인데 아무도 주인 없는 무주지가 되는 거죠. 애들이 빠져나가니까. 자, 그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처음으로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4세기부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삼국 항쟁기라고 부릅니다. 1세기, 3세기는 뭐라고요? 고구려와 중국 간의 항쟁기였었고 4세기가 뭐다? 이제 비로소 삼국 항쟁기인데 사실 삼국 항쟁도 누가고 누가? 신라는 아직은 빠지고 고구려 백제의 항쟁기가 시작되는 게 미친왕 때입니다. 미친왕 때. 한사군 완전 축출했다. 상당히 잘 나오죠?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사군 중에 남아있었던 게 낙랑만 남아있었어요. 그러다 3세기 즈음에 여기에 국가들이 많이 생기니까는 죽은 놈들이 대방군을 또 설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낙랑 대방 두 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얘들을 공격해갖고 완전히 쫓아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빈 땅을 두고 이제는 고구려와 백제가 본격적으로 다투는 이제 배경이 됩니다. 여기에 황하강이 있고 양쯔강이 있고 양쯔강 북부 지역에 여기에 지금 5개 오랑캐가 국가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5개 오랑캐족이 있었는데 제일 힘센 애들이 흉노하고 선비인데 그 중에 1등이 선비였었어요. 선비족. 선비족이 드디어 국가를 만드는데 이 선비족과 백제가 고구려의 숙명적인 라이벌이었습니다. 이 둘이. 그러니까 이 둘하고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도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비족도 몇 개의 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모용부. 모용씨라는 성을 가진 애들이 여기서 먼저 국가를 만듭니다. 애들이 만든 국가를 연이라고 합니다. 연. 연은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랑 구분하려고 이거를 전연이라고 합니다. 전연. 이름도 약간 욕 같잖아요. 그래서 연은 고구려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애들이다. 앞에는 삼국시대는 위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고 위나라가 없어지고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약간의 요동지역에 평화가 좀 오고 있었는데
다시 전연이 등장하면서 그 평화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누구 때였었냐면요. 미천왕 때 잘 싸우고 있었는데 미천왕 아들 때쯤 가면은 이 갈등이 본격화돼요. 자, 여러분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고구려의 숙명적인 라이벌이 둘이 있다. 그게 누구하고 누구다? 선비와 백제가 있다. 그 선비하고 백제하고의 숙명적인 싸움이 벌어졌던 게 원망스러운 왕 고구권왕 때입니다. 고구권왕 때 이때가 이제 2차 위기예요. 그러니까 3세기 때까지는 중국하고 싸움만 얘기하고 있었다면 4세기는 중국 싸움도 계속되지만 거기 누가 하나가 더 붙는 거죠? 고구려의 라이벌로 백제가 하나 더 붙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위기 때는 중국, 그중에 위나라하고 싸웠던 거, 2차 위기 때는 선비족, 백제 두 나라와 싸웠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연이 등장하면서 위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4세기 초반까지는 요동 지역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독점하지 못하는 좀 안정적인 평화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전연이란 나라가 건국하면서 이런 세력 균형 체제가 이제 깨지게 됩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위나라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쯔가 여기는 서진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동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둘 다 진인데 앞뒤를 구분하려고 이제 서동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쪽은 양쯔가 이남에서는 이제 겨우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고 여기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다섯 개 북방 민족들이 여러 개 국가들을 세웠다 없었다 세웠다 없었다 계속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제일 두각을 나타냈었던 애들이 선비족인데 얘들이 연이라는 국가에 세웠다라는 거지. 이게 선비족이 고구려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애거든요. 그 중에 모용치 선비족이 그 라이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사군이 없어졌어요. 둘이 직접 국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백제도 지금 힘 있는 왕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명적인 라이벌 또 하나 백제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고구려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면 됩니다. 결국 연이 여기도 지금 여러 개 국가가 있으니까요. 이 국가들을 통합하는 전쟁을 벌이려면 후방을 좀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얘가 택한 건 역시 이거였습니다. 후방을 먼저 다져놓고 이 전쟁에 나서자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를 다시 침입하게 됩니다. 전연의 모용왕이 쳐들어오게 된다. 전연의 모용왕이 두 번째 수도가 함락됩니다. 환도성이 다시 한번 함락됩니다. 자, 이때 고구려로 침입하는 경로가 남쪽 길과 북쪽 길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쪽 길은 되게 평탄한 길이고 남쪽 길은 험한 길인데 이때 고구려 대신들이 판단을 미스했어요. 판단 미스를.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모용 씨 애들도 머리를 잘 썼던 것 같아요. 고구려 장수들이 판단하기를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험준한 길로 들어오지 않고 평탄한 길로 올 것이다. 그래서 적군은 북로로 올 것이다. 북쪽 길로. 그래서 북쪽 길에다가 우리 고구려 군대의 상당수를 거기다 보진시키고요. 남쪽 길은 험한 길이니까 그쪽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거기는 약간의 병력만 두면 된다. 해갖고 고구려 침입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쪽으로 몰빵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만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남쪽 길을 막으러 간 사람이 왕이 직접 막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그렇게 뛰어난 병사들도 아니고요. 숫자로도 굉장히 적은 수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예상을 깨고 얘들은 모용 씨 애들은 또 그걸 예상한 겁니다. 고구려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는 역으로 한번 가보자 해갖고 험난한 길이지만 되게 길이 안 좋지만 남쪽으로 대군을 끌고 가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북쪽 길에서는 대승을 거뒀는데 의미가 없죠. 거의 조금밖에 안 왔었으니까 남쪽 길이 선비족 대군이 오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완전 격파된 겁니다. 왕까지 왕의 군대까지 격파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게 격파되니까는 얘들이 그냥 물밀듯이 그냥 쓸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수도를 또 점령을 한 겁니다. 순식간에 수도를 점령했는데 점령하고 보니까 점령했는데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지. 왕이 죽지 않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군사를 데리고 다시 올 수 있고 또 북쪽 길에는 북로에는 고구려 대군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다시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환도성에 고립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 버티지는 못하고요. 애들이 바로 그냥 점령했다 바로 나가는데 이놈 새끼들이 이제 술을 씁니다. 야, 이 새끼들 또 보복할 텐데? 쫓아올 텐데? 지금 여기도 개판인데 이 전쟁이 크게 번지면 다른 애들 또 쳐들어가면 복잡해질 텐데 야, 틀림없이 올 텐데 그거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아하, 이러면 되겠다. 고구려의
왕이 너무 급히 도망가느냐고 혼자만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궁궐에 있었던 고구려의 왕의 어머니와 왕비를 붙잡습니다. 포로로, 인질로. 그리고 5만 명이나 되는 고구려 백성들을 끌고 가요.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천왕의 시신, 미천왕의 무덤이 어디 있다는 걸, 이 고구관왕의 아버지 무덤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아내갔고요. 왕의 시신까지 파고 갑니다. 아주 비열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협상카드로 사용합니다. 너 이 새끼, 너 조금만 움직이면 뒤져. 니네 엄마하고 니 와이프는 끝이야 임마. 이걸 협박을 해요. 실제 이것 때문에 고구권왕이 그 뒤로 전현한테 공격을 못했어요. 실제 뭐까지 했었냐면은 신하가 되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빨리 우리 어머니하고 와이프 좀 풀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미천왕의 시체는 건네줬지만은 그 왕비하고 모후는 끝끝내 보내주지 않아요. 나중에 화북을 어느 정도 통일하고 난 뒤에 이제는 걱정 안 된다 싶을 때 그 나중에 가서 이제 돌려줍니다. 나중에 가서요. 그러니까 인질을 되게 활용을 잘했었던 거예요. 한참 동안. 그 한참 동안 고구려가 얘를 공격할 생각을 진짜 아예 못하고 있었어요. 그 돌아오실까 봐. 그래서 이 2차 위기 때는 그런 치욕도 겪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모후와 어머니와 왕비까지 끌려갔었다. 5만 명이 되는 포로 끌려가고요. 아, 자기 왕의 아버지 시신까지 파갔었다. 아, 요거는 급히 수도까지 들어왔다가 아, 이 추격대 올 것을 염려해서 급히 도망갔었던 애들이 일종의 인질 게임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게 잘 먹혔었고요. 자, 근데 다행히 전현이 여기서 이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전진이라는 국가가 생겼는데요. 전진, 전진은 가수죠. 전진이 생겼었는데 전진이 얘를 멸망을 시켜줘요. 그래갖고 고구려는 이 전진하고 화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화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쪽은 되게 이제 안전해지게 돼요. 서쪽 경계는 안전해지게 됩니다. 이 숙명적인 라이벌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쪽이 안전해지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을까요? 이쪽에 좀 몰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좀 몰입했어 실제. 자, 그래서 전진이 전혀 멸망시키고 이제 그 서방 경계가 이제 서방 국경이 좀 안전해지니까는 고구권왕이 남쪽 경계에 몰빵을 하게 되는데 하필 남쪽 경계에 왕이 누구였었냐면은 근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권왕이 잘못한 게 아니라 2차 위기라고는 하지만요, 고구권왕 때 주변국이 너무 전성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주변국이 너무 막 융성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구권왕이 되게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제랑 싸우러 갔다가 생각지 않게 왕이 죽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고구려 왕 중에 싸우다가 전사한 유일한 왕이 원망스러운 왕이에요. 이때가 2차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제하고 본격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백제도 지금 여기 이 빈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이 욕구가 강했었거든요. 이 땅을 빈 땅으로 만들어 놓고 고구려도 빨리 여기를 차지해야지 하는 내려가려는 욕구가 강했었고요. 이게 여기서 충돌한 겁니다. 이게 한사군 축출의 결과였었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근초구 대 고국 원왕 싸움에서는 근초구가 이겼다라는 거지. 이게 깨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평양성까지 쳐들어왔었던 근초구왕한테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아주 치욕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고국 원왕은 원망스러운 왕입니다. 아빠는 되게 잘했었는데 자기는 원망스러웠어 너무. 요거는 요렇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전현한테 모욕당하고 결국은 근초구한테 죽었다. 이 한 줄을 그냥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전현한테 모욕당하고 근초구한테 죽었다. 여태까지는 중국하고만 싸웠었잖아요. 고중 갈등 꼈었는데 지금 누가 꼈죠? 4세기부터는 백제도 낀다. 이 백제가 끼게 되는 배경이 뭐였었다고요? 아빠가 한사군 축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것까지 이으면은 이게 한 세트가 되겠죠. 이게 몇 세기다? 이게 4세기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3세기까지는 중국과의 관계, 4세기부터는 누구도 낀다? 백제도 낀다. 자, 그렇게 2차 위기를 겪고 심지어 왕이 죽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고구려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아들은 이제 이 혼란스러워진 고구려를 안정화시키는데 주력을 하게 돼요. 안정화시키는데. 물론 백제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노력도 하는데요. 그 복수하려는 노력, 그 전쟁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백제하고도 여러 전쟁을 시도하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것보다는 빨리 이 불안한 상태를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아주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림왕 때 가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요 체제를 완성시킨다라고 합니다. 아까 누구부터 시작했다고요?
태조왕부터 시작했다 그랬었죠? 태조왕에서 시작해서 고국 천을 거쳐갖고 소수림 때 이 삼각형이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암기법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요거 보고 말해줄까? 자, 요런 체제가 요런 체제로 바뀔 때 크게 다섯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 다섯 가지 변화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대체로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부자 상속, 왕위를 독점한다.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을 직접 지배합니다. 이제 부족장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부족장들은 어디로 들어왔죠? 저쪽 지방, 노량진, 신림, 대방에 살고 있었는데 너 거기 안 돼. 일로 와. 부족장 일로 와. 그래서 자기 살고 있는 구역으로 불러드립니다. 들어와서 뭐 하는 거죠? 이제 왕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신하. 뭐가? 중앙관료체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거 있죠. 하나는 위협으로, 법으로, 안 지키면 죽어. 하나는 마인드로, 종교로.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하나의 시스템. 그게 뭐다? 불교 율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섯 개를 부지관불율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부지관불율. 이 다섯 개가 갖춰지면 뭐라고 한다고요? 중앙집권화된 고대 국가가 됐다.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여기에서 여기로 바뀔 때 반드시 나타나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것도 대체로 순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고구려 부자 상속을 이룬 왕과 율령을 반포한 왕을 순서로 됐다 한번 해보자고요. 틀리면 바보입니다. 저거는 부지관 분류 순서라니까. 그러니까 누구 업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구려 부자 상속과 율령 반포 요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어떤 왕이 업적인지 몰라도 풀 수 있다니까 저걸 알면은. 아시겠죠? 부지관 분류. 이게 누구 때 끝났다고요? 태조왕 때 시작해서 누구 때? 소수림왕 때 끝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태조왕 때 부자 상속이 된 건 아니지만은 왕위를 독점합니다. 게르보고시가 독점해요. 그리고 누구 때? 고국천왕 때 드디어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고국천왕 때 어디까지? 지방제도까지 일부해요. 지방 이름을 지워버렸거든. 동서남북 중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요거 누가 한다? 요거는 이제 소수림왕이 하면서 끝! 이제 이거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거 불교 수용했다. 태학 설립했다. 율령반포했다. 너무 잘 나옵니다. 자, 요걸 계기로 뭐가 됐다? 고구려 고대 국가는 완성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뭘 할 수 있다고요? 이제는 국민들의 사상체계를 단일화한다. 그 정점에 누가 있다? 내가 부처야, 인마. 내가 부처의 제자야.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동급이 아니라 신격이 되는 겁니다, 신격이. 그래서 독보적인 위치로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태학이라는 걸 설립하는데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문문데요. 그 중에 문은 유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율령이 어디서 만든 법이라고요? 중국법이죠. 율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절차일 겁니다. 그리고 한번 해볼까? 불교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 절대자를 가르치는 거라면, 절대자라는 개념을 가르치게 만든 것이라면은 유학이 강조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유학은 무슨 가치를 강조하죠? 유학이 제일 강조하는 가치가 뭐죠? 충효죠. 유학이라는 게 만약에 퍼지기만 한다면, 유학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 고구려라는 사회에 퍼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죠? 왕과 신하 간의 예의라는 개념을 애들이 익히게 될 거란 말이야. 자연스럽게 아, 신하는 충성해야 되는 거구나 머릿속에 박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는데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들어왔을 거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유학은 차후의 율령반포를 위한 선제 작업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게 어디서 들어오냐면요, 그 전진 생겼다 그랬었죠. 전진은 가수니까 좋아하잖아요. 전현은 욕이잖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나라고. 전현을 멸망시킨 전진이 있는데 그 전진하고 친교를 수립하면서 전진왕이 승려를 보내줍니다. 이게 우리나라 불법의 최초예요. 우리나라 불법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겁니다. 전진왕 부견이라는 사람이 승려 순도라는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나라 불교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전진에서. 자, 요 세 개를 합치면 불태율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건 두 문자 딸 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내 치를 불태웠다 하시면 됩니다. 아빠 때 완전 원망스럽게 망하고요. 아들은 이제 그 무너진 국가를 다시 체제를 정비하는 건데 체제를 내 치를 불태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치 불태율.
자, 대외관계 한번 볼까요? 전진과 친했다는 거, 여기서 불교 들어왔다는 거. 자, 근데 안타깝게 있잖아요. 전진 이놈 새끼가, 전진 이놈 새끼가 가수가 또 오발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있는 곳은 양쯔강 이북입니다. 중국 북부 지역이에요. 여기서 오락해 다섯 개 족속 애들이 지금 국가참여에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어디냐면은 밑에 한족까지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있냐면은 진이 있어. 중국은 주로 북쪽에 위라는 나라가 생기고 남쪽에 주로 진이라는 나라가 생기는데 앞에 서진이 있다가 서진 멸망하고 여기 그다음에 이제 동진을 세웠거든요. 서진의 왕족 중에 일부가 동진을 세워갖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진이라는 나라가 등장해갖고 전현까지 멸망시키고 꽤 북쪽 지역에 패권을 이뤘었습니다. 거의 다 장악했었어요. 거의. 그 이게 장악하고 난 뒤에 좀 안정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을 두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얘를 공격하다가 오히려 참패를 겪습니다. 그 중국사에서는 비수전투라고 해갖고요. 큰 전투입니다. 참패를 겪으면서 그걸로 전진은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전현이 멸망할 때 얘 밑으로 들어갔었던 전현의 왕족 중에 하나가 이 북연의 신하가 됐었는데 걔가 독립해갖고 다시 또 연을 부활시켜요. 그래서 앞년에 비해서 뒤에 생긴 년을 뒷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뒷년. 후연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야, 생각 한번 해보자. 연이 또 생기면은 누가 또 불편할까요? 고구려가 불편할 거라는 거지. 숙명적인 라이벌이야. 연하고 백제는 고구려하고 라이벌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또 편해지지 않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후연이 경국합니다. 이 후연 경국한 게 소실망 죽는 애예요. 그러니까 소실망 관련 없어. 소실망 때까지는 그래도 주변 지역이 좀 안정적인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뭔 일 생기겠지. 그 다음에 자 그거는 카밍순으로 두시고요. 카밍순으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고구권왕과 소설망 때 등장했었던 백제왕 근초구왕까지만 설명을 조금 드리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근초구왕은 백제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잖아요. 근초구왕이 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에 고이왕이라는 사람의 체제정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고이왕, 국가의 체제를, 국가를 피라미드식 계조체제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싸웠어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것 좀 보세요. 백제는 온조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웁니다. 주몽의 아들이 유리가 있고요. 요거는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었었고요. 요거는 압록강으로 내려와서 이제 다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낳거나 혹은 아들이 있는 여자 과부랑 결혼해갖고 아들이 됐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 있습니다. 그 유리가 부여에서 내려오자 용납되지 않을 것 같아갖고 밑에 지방으로 내려와서 국가를 세웠다는 게 온조라는 사람인데요. 그 온조가 세우고 난 뒤에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5대왕이 초고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고왕 동생이 고이왕이에요. 초고왕 아들들이 왕을 잘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고이왕이 왕이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백제는 백제 건국한 주체 세력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서라고. 여기 도망 나온 형제가 비류하고 온조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서에는 건국설화에는 비류하고 온조라는 형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충 지금 이해하는 것은 비류하고 온조라는 두 집단의 결합으로 봐요. 국가를 세울 때는 연맹체로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둘 다 주몽의 아들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집단의 결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류는 얘는 원래 부여계고요, 그냥. 요게 고구려 계였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집단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토착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보면은 온조계가 계속 왕을 하고 있다가 고이왕이 그 어떤 사서에 보면은 비류의 아버지가 주몽이 아니라 구태라고 나오거든요. 구태하고 고이왕하고 이름이 비슷하다라고 해갖고 이게 비류계가 여기서는 저갖고 온조가 첫 번째 왕이 됐었는데 비류계가 다시 왕위를 차지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고이왕이 왕이 돼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되게 힘있게 일을 추진합니다. 그래갖고 이때 상당히 정력적으로 이걸 만듭니다.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자 그러고 나서 다
다시 그 뒤에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고이왕 아들들이 왕을 하다가 다시 왕이 등장하는데 다시 등장한 왕이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초구왕 이세라고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등장한 것은 나는 이 사람을 계승한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했다라는 것은 둘이 형제거든? 당신이 아니라 이 사람의 후손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마 두 계통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도 형제라고 써있지만 실제 형제가 아니라 부여계와 고구려계라는 두 집단을 상정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게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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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끝난 게 언제냐면 근추광 때 끝나는 겁니다. 근추광 때. 근추광 때 끝나는데 누구의 승리를 끝나는 거죠? 결국은 온조계, 즉 초구계의 승리를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 나는 초구 이세다. 나는 그 사람을 계승한 세력이다. 우리 집단이 이겼어 임마. 우리 집단을 계승했어. 라는 걸 명시로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초광은 이 집단 싸움도 끝낸 사람이고요. 게다가 고향 때 체지정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는 국가 동원력도 강해지고 힘이 상당히 셌던 시기였었다. 이때 맞붙은 왕이 재수없게 고구려는 고구고왕이었다는 거예요. 백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비가 다 된 상태에서 싸운 거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됐었다는 거지. 이 사람도 힘이 센 사람이었었는데 이때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고랑 다음에는 고구려도 야, 내가 등치 크다고 싸움만 하면 안 되겠구나. 일단 태권도라도 배우고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체제정비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구려는 전성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광장이라는 전성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정비 완성은 백제가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갑시다. 이렇게 백제만 순서대로 안 가요. 다른 나라도 순서대로 가는데 이건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부지관 분류 중에 나머지 이거를 누가 누가 하고 있었죠 지금? 관등 정비와 윤령 반포는 고이왕이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나머지 이제 할 겁니다. 그 중에 이걸 누가 했다고요? 이걸 근추구 했다라는 겁니다. 백제만 순서대로 안 갑니다. 근추광 때부터는 이게 왔다 갔다 안 하거든 이제 아들들로 가거든. 그래서 부자상속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추광 때는 말 그대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영토 팽창을 하는데요. 제가 전성기 왕들의 영토 팽창을 암기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또 쉽게. 자, 일단 요거 보고 밑에 문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근추광이 죽을 때쯤에 맨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요. 역사서를 편찬하거든요. 역사서를 편찬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 왕의 세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왕의 계통을 쭉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것은 우리 왕계의 정통성은 우리 왕계의 라인은 이제 끝났어. 이걸로 정해진 거야. 그거를 정리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근초광 때 이제 뭐가 끝났다는 걸 말한다. 왕의 경쟁 내지는 내부의 어떤 왕 경쟁 갈등 관계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다. 왕의 어떤 정통성 계통이 정리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한편 이렇게 잘 나갔었던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것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하고요. 이때 뭔가 일단은 역사가 한번 정리가 됐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라고. 자, 이것도 편하게 기억해 두세요. 역사책은 누구 때 편찬했냐 그러면은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일 잘 나갈 때 한다. 이게 일종의 자서전 같은 거거든. 역사책 편찬은 누구 때 하면은 암기하지 마시고 전성기 왕 때였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근초구왕의 영토 팽창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 3세기까지는 고구려와 중국 간의 갈등기였었고 4세기 하고 있는 겁니다. 4세기는 고중 갈등과 더불어 고백 갈등이 나타난 시기다. 자, 그중에 미천왕의 한사군 축출이 큰 배경이 됐고요. 고구고랑 때 싸운 것이다. 자, 명색이 전성기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 간 데 없이 다 갔다 하시면 돼요. 안 간 데 없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백제는 서쪽에 있는 나라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쪽 빼고 다 갔다 하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 세 개만 기억해 주세요. 남쪽 갔다, 동쪽 갔다, 북쪽 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백제의 남쪽에는 누가 있을까 지금? 아직 마한이 있어요. 마한 54개 소국 중에 하나로 시작했는데 나머지 조그만 군장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리 다 해야 되는데 이때쯤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 영토가 전라도 남해안 지방까지 이뤘다라고 합니다. 남해안까지. 자, 동쪽엔 누가 있을까? 신라가지. 가야가 있어요. 신라는 조금 떨어져 있어. 오히려 이게 근접합니다. 이게 가야 처음으로 진출해요. 가야를 쫄자로 만들었던 게 이때가 처음입니다. 가야 진출했다. 동쪽만 주의해 두세요. 북은 누가 있을까? 뭐 말할 필요 없지. 이건 고구려 있죠. 고구려. 그 강대한 고구려랑 싸웠는데 이때는 이겼다는 거지. 앞에 체조 정비가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 왕을 전사시키기도 했었다. 자, 요 그림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이 지도 하나만. 그리고 화살표 세 개만 그리면 돼요. 남, 동, 북, 서쪽 빼고 다 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귀찮으면은 방이 기호 있죠. 사자 그려 두시고 백제는 서쪽이잖아요. 서쪽 빼고 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북으로, 동으로, 남으로 써 두시고 여기는 고구려, 요거는 가야, 요거는 마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